열정 그 욕심도 맞는 것 같아. 예준이는 일단 굉장히 랩을 잘하는 친구고 지치질 않아. 에이드는 항상 저희가 힘들어하거나 뭔가 안무로 지쳐 있을 때 제일 먼저 소리쳐 주는 게 에이드. 지금이랑은 좀 사뭇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시끄러웠고 이제 약간 분위기 메이커였죠. 근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많이 조용하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고민도 더 하게 되니까 조금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아, 예준 이거 아니지. 아, 그래? 너 빨래를 이렇게 어떻게 해? 잘했잖아. 와, 너 형이 3년 전에 이걸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빨래를. 대충 갈게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야, 이거 아니지. 좀 알려줬잖아. 네. 너 수학 잘하잖아, 그치? 너 수학 못하지? 수학 제일 못하지. 네. 잠깐만, 너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러니까 방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저 깨끗해요. 이러니까 방이 더러워지잖아. 에이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저랑 같이 숙소를 바로 쓰게 됐어요. 단 둘만. 그래서 정말 빨래하는 법이랑 막 이런 거 다 알려줬거든요. 청소하는 법.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진짜 동생 하나가 생긴 느낌? 남동생? 몇 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네. 뭔가 원래 이렇게 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방에 좀. 야, 그래서 지금 방이 더러워? 저 원래 완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융통성 있게 대충 했어요. 됐어. 융통성 없다는 소리 많이 들게. 야, 청소 좀 하고 나. 청소 좀. 이미 깨끗해. 형한테 배운 집안일을 설명해드려. 여러분, 세탁기를 돌리죠. 세탁기 뚜껑을 열어두자. 뭐라고? 뭐라고? 왜냐면 세탁기 안에 있는 이제 세탁기가 다 물기가 뭐냐 축축하잖아요. 습하죠. 습하면은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꼭 돌리고 물을 열어주지 하면 언제 제가 진짜. 세탁기를 돌리셨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열려있나요? 아, 나닫으셨군요. 딱입니다. 예준이가 말하는 게 형 저 처음 봤을 때 엄청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맨날 네, 혼내기만 해요 막 이랬거든요. 우리 애들은 항상 잘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저희 멤버 특히 에이든한테 막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늦기라도 됐었는데 아민이 형이 학교 간다고 그때쯤 깨가지고. 아민 씨는 학교 가는 거예요? 네, 학교 간다고. 잘 일어났더라고. 어찌저찌 맨날 힘들어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래도 좀 힘든데 잘 가는 거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원래 연습생을 시작할 때는 이제 대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병행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갈 때도 있고 이제 회사를 많이 못 갈 때도 있으니까 저는 회사를 못 가니까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스트레스 다가왔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게 커서 부모님과 열심히 의논하고 상의한 결과 이제 좀 연습에 매진하자는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도출하게 돼서 이제 자퇴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쉽거나 한 거 없어요? 학교 간다는 거. 아쉽거나 한 거요? 친구들이 멤버들밖에 없다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만나지 못하는데 확실히 시간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취미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이제 뭐냐 연습도 되게 프리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나갈 수 있어서 되게 즐겁게 연습하면서 제 취미나 그런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적으로 안정도 되고 약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되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다 쟁이는 것 같네. 네, 주로 연습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강박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잠을 되게 오래 잘 때나 아니면 연습을 안 가기로 작정한 날에도, 쉬기로 작정한 날에도 연습을 안 가면 뭔가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굳이 새벽에 꼭 나가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아침에 샵에서 피팅 할 때부터 피팅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케줄 가서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연습을 하고 복도에서 또 연습을 하고 무대 대기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제 차로 가다가 봤는데 또 대기하는 차 안에서 또 연습을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랩 연습을. 그래서 보면서 되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은 울프를 그냥 디테일을 혼자서 1절부터 해봤는데 1절까지 해봤는데 아직 막 수정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안 익숙한 것 같아. 쇼케이스 때 좀 막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잘하고 싶죠. 약간 막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더 약간 부담이라는 것도 있고 더 잘하고 싶죠. 실제로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한 번도 없죠. 회의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모니터나 연습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할 때 가장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는 멤버인데 모니터를 하고 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뭐 어떠셨어요? 뭐 어디가 아쉬웠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왜 좋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바로 수용을 하고 좋았던 부분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멤버예요. 그래서 정말 에이든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멤버? 저희가 연습실을 가면 항상 마주치는 멤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무릎파거든요. 무대 오면 이제 또 집 가가지고 막 숙소에서도 막 추고 제가 안무 외우는 게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 배우면은 금방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지? 뭐야? 예준이는 막내 라인 이 힘든 점을 되게 잘 견뎌주고 그리고 되게 텐션도 높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멤버를 보면 옆에서 격려를 잘해줘요. 예준이가 이 부분 멋있다 형 아니면 이 부분 멋있어. 저희의 긍정 바이러스거든요. 예준이가. 안녕하세요. 예준 그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신비한 동물은 바로 이 김현우라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3개국어가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와, 동물이 3개국어를 하다니 진짜.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영어하는 에이든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What's the last funny video you saw? The last funny video I saw is game video. It was the review of Introducing Doom series. 영어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회사 와서 막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조금 더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간 또 막 영어 인터뷰 그런 날이 올 텐데 긴장되네. 처음에 혼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피셜로는 본인이 예전에 어렸을 때 외국 애같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아직 아시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저희 팀원들도 다 혼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현장에서 자기들 중에 뭐 제일 혼혈같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그냥 에이든 찝었거든요. 근데 에이든이 그 후로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자기 안동건 씨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권예준 씨라고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 뭐 볼 거야? 오늘? 오늘 그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이어로 영화? 마블. 마블. 근데 그거 마블 영화야? 어. 너 그거 너 네가 보자 했잖아. 그치. 아니 마블 영화인지 몰랐어. 마블 영화. 요요 로. 와우. 이거 저희예요? 이 저희예요? 맞아. 여기 들고 가자. 라고 할 뻔. 아 이거 우리야? 응. 아 진짜? 어. 대박. 우리 뭐야? 아 진짜? 너 혹시 뭐 돼? 가자. 들어가서 해서. 이펙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해 금지 모드 해놓으시고. 저 없는데. 그럼 들어오세요. 감시... 한 번씩 이거 읽어주세요. 이펙스 때문. 왜? 시작한지. 멤버들이랑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재밌고 이제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같이 있는 게 즐겁습니다. 아니 앉았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안 그거 허리 아파서 이렇게 있었던 거지. 앉았다고. 그래 앉았어 앉았어. 이걸로 해줄게. 와 고마워. 왜 이렇게 자주 티격태격해요? 네, 아니요 초등학생들 같아가지고 애들이. 아니야 나 제가 이제 좀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어. 그냥 너랑 나랑 제일 티격태격. 자 알려드릴게요. 얘네 둘이 가장 티격태격하고요. 얘는 약간 얘네 둘이 좀 제일 막내 같고요. 아니야 제가 막내 중에 리더거든요. 제가 띠도 제일 빨 제가 띠도 빨라요 띠도. 그렇죠? 예. 저는 원숭이 뜨고 님들은 닭띠잖아. 엉뚱해요. 뭐가? 너 엉뚱하다고. 엉뚱해? 엉뚱해 뚱뚱하대. 뚱인데요. 잘했지? 재밌었지? 우와 예쁘당. 아니요 약간 좀 뜸해진 것 같긴 해요.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저는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되게 서울에 있는 친구나 대전에 있는 친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보다는 이제 우리 멤버들과 더 친구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컴백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저희 이틀 뒤에 컴백해요. 어때요? 설레요? 긴장돼요. 근데 현장에 다 같이 있었어요. 어느 현장이요? 그 커버할 때. 아, 같이 있어? 얘하고 저는 같이 있어. 너도 같이 있어. 아, 혹시 여기 왜곡되셨나요? 너 혹시 뭐 돼?
다들 나눠서 찍었어요. 예준이는 일단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며 굉장히 밝고 장난꾸러기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나의 작은 거인 같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분이 차 앞에 계셨는데 아니 왜 저분 안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분 우리 회사 직원분이시잖아? 그래가지고 아 아니 왜냐면 제가 눈이 안 좋아요. 개그 욕심 있어 얘가. 제가 남들이 다 하는 걸 모르는 척 하고 싶어요. 또 농구를 하다 다친 건데 속았죠? 속았죠? 아무도 없는데 속았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뒤돌아봤죠? 아무래도 약간 또래 동갑 친구니까 더 얘기할 때 신도 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예영이랑 제프는 제 옆에서 항상 힘들 때 의지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여서 이제는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 되긴 했는데 옆에 있으면은 항상 힘도 돼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찍어볼까? 이거 아니야? 이거 내자. 와 어렵다 이거. 아 저랑 말하는 것도 약간 비슷하고 저의 웃음 코드와 에이든의 웃음 코드가 또 비슷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든이 진지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도 에이든한테 말하고 그러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하이트를 보여주는 거야? 에이든이 내 건데 나야? 너야? 영아 너 진짜 멋있다 약간 이러는데 약간 친구가 보면 좀 약간 웃기고 칭찬해주는 게 그래서 진짜 재밌게 노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사가 되게 좋다. 가사를 되게 뭔가 진정성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되게 자기 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되게 슬픈 노래예요. 엄청 가사 막 부모님이 전화해서 집에 오라 그러고 오라 그러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부모님이 집에 오라 그러는데 집에 못 오니까 몇 번 정도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가끔 약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데뷔한 지 또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숙소 생활도 적응했고 멤버들이랑도 더 많이 친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모든 일이 더 잘 흘러갈지 흐름대로 많이 알게 돼서 잘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은 약간 멋있는 테라든지 아우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고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성장하면서 점점 점차 나아질 것 같아서 아직 고민이 있긴 합니다.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저희 팩스가 모든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춤, 랩, 노래, 심지어 애교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